선생님 담배 태우세요? 갑자기. 아 좋습니다. 이게 또 우리가 금연 또 홍보 이건데 다 너무 좋은 의미인데. 아. 진짜. 난 진짜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담배 핀 거. 진짜. 제가 담배만 안 폈으면은 키가 한 1cm 정도는 더 크지 않았을까? 장훈이 형 정도는 아니어도. 그리고 나 그래서 지금 라면을 못 먹, 이거 알지? 뜨거운 걸 못 먹잖아, 이거. 이걸 못 해요. 기침하죠? 너무 펴가지고 여기 폐 때문에 제일 후회해, 담배 핀 거. 다른 거야 뭐 그냥 저렇게 저렇게 해도 진짜 다시 돌아간다면 담배는 진짜 안 피고 싶다. 끊으셨다면서요? 네, 담배 끊은 지 10년 넘었어요. 끊었대. 안 펴요 지금? 네, 네. 아 그렇죠. 네. 근데 아까 본인 말로도 뭐 아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담배 안 피겠다 하는데 그 처음 걸렸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목욕탕에 왜 천정에요. 네. 이렇게 밀면 열리는 게 네모다른 게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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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있어요. 요즘은 요즘 화장실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 네. 화장실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네.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. 네, 공간이 있죠 거기. 네. 그게 맨날 똑바로 돼 있었는데 어떤 날 이만큼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. 아~ 그러니까 이상해서 열어봤죠. 근데 그 안에 담배꽁초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아~ 그래가지고 그 가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실망을 했거든요. 내가 담배를 피다니. 네,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얘기해야 먹힐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기분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아빠랑 담배꽁초를 이렇게 앞에다가 놔놓고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얘가 우리가 실망한 게 보였나 봐요. 아 그러고는 이제 끊었거든요. 근데 아 그때 진짜 그 가슴 철렁했던 거 생각하면 꽤 급했었나 봐요. 그걸 똑바로 못 따든 거 보면 급했죠. 급했어. 네. 전 담배는 끊어야지.